순간 무대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예쁠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엄마 미소 지워지지 않으세요? 왠지 이렇게 시큼한 새콤 달콤한 과일을 만나는 것 같은데 요즘 또 과일상 뭐 과즙상 이러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각자 멤버들이 서로가 뭐 과일에 비유한다면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누구부터 비유를 아니님부터 비유를 네.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좋아요. 아 좋아요. 어떤 과일이 좋아요? 희희 언니는 통통산을 레몬 레몬 오늘 의사상도 굉장히 잘해요. 네. 레몬 같이 상큼하게 네. 네 그리고 저는 지호를 지호는 자 고민이 길어질수록 기대가 수박 같아요. 수박 시원하고 네. 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런 성격과 이 과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수박 좋아요. 그리고 또? 저는 효정 언니 오렌지요. 오렌지 달콤하고 상콤한 오렌지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비니죠. 비니는 제가 키위 같아요. 키위. 네. 되게 상큼하고 되게 달달하고 네. 계속 먹고 싶은 맛이잖아요. 중독성 있죠. 그런 중독성이 강한 친구라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쵸 다 알죠? 약간 체리랑 닮았어요. 네. 닮기도 하고 저는 그 체리 먹을 때 이렇게 딱 물면은 이렇게 나오는 즙이 나오는 네. 되게 뭔가 매력이 있고 예쁜 빨간색이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독특하고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체리랑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네. 미미는 제가 메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론이요. 네,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국회에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린이를 말했는데 아린이는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복숭아. 네, 복숭아처럼 이렇게 뽀얗고 분홍분홍한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딱 아린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멤버들이 친구들 그 과즙상을 하나하나 소개해줬는데 공감하시죠? 네, 아우 마음 같아서도 정말 과일 선물 세트로 이렇게 내 품에 안고 싶은 너무나 예쁜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자색 고구마 색깔 입고 나와서 되게 예쁜 것 같으세요, 예쁘. 아니 뭐 오늘 이런 겨울 날씨에는 고구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상큼한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상큼하고 귀여운 매력 때문인지 오마이걸 하면 사실 걸그룹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걸그룹으로 유명해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IUC, 또 트와이스, EXID 많은 걸그룹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 오마이걸을 뽑았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귀여워요. 또? 예뻐요. 예뻐요? 아린이가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린이 형이 네. 인기가 많아요? 네. 아린이가 뭔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스러움 이뿜어져 나와서 그런지 맞아.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린이 형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정?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같은 반에 예쁜 친구 있으면 가끔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 오마이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친한 친구 되고 싶은 뭔가 친근감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멤버 하나하나의 마음이 정말 예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걸그룹이 많이 사랑을 하는 만큼 본인들도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유아가 네. 진짜 마마무성에는
그러면 뒤에 있는 남아부 선배님들에게 한 말씀 해볼까요? 제가 한 말씀 이거요. 연습생 때부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고 연습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같이 가수가 되어서 같이 이제 얼굴도 보고 무대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여러분 관객 반응도 좋고요. 우리 함께 출연한 스타들의 사랑까지도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유아양 지금 말씀했는데 팬들이 모든 멤버를 다 사랑하지만 유아양을 위해서는 숲을 선물했다면서요? 유아 숲을 조성했다는 얘기 사실이에요? 진짜 네. 너무... 아, 그 팬이 여기 와있나요? 유아 숲 가봤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없어서 못 갔는데 저희 가족분들이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701지 서울숲 1701지 장미광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진도 어머니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공식 카페에도 올렸었거든요. 네.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너무 뜻깊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다 보니까 힐링이 필요해서 그 힐링을 늘 화두에 올리는데 그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숲인데 맞아요. 그곳에 네. 가면 유아양의 이름과 유아양의 어떤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겠군요. 참 고마운 팬들이에요. 그런데 팬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만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유아양처럼 뭔가 특별한 선물 받은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특이한 선물이라던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또 되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게 멤버들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갔던 잡지가 있어요. 그 오마이걸 매거진 이렇게 해가지고 팬분들 다 같이 해서 만들어주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색다르고 오마이걸의 주제로만 만들어진 잡지여서 그런지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너무 그렇고 진짜 그럼 시중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팔고. 너무 고맙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또 다른 친구 있어요?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물? 아 맞아요. 저희 다 같이 받은 만화책도 있었어요. 만화책? 팬분들이 직접 선수 그려주셔서 저희 오마이걸 한 명 한 명,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캐릭터로 삼아서 이제 만화를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아, 저희가 사랑 얘기는 아니고 한 명 한 명 개성을 살려서 그 한 명 한 명만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계기였습니다. 아 정말 한 분에 한 분 그 사랑이 느껴져서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진짜. 네. 고마워요. 그런 행복감들이 또 무대에도 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럼요.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승희 씨가 우리 오마이걸의 메인 보컬이잖아요. 실력이 워낙 좋기도 유명하지만 얼마 전에 사랑의 온도 OST도 하셨다고. 야, 뭐 그동안 사실 OST 음반으로 백지영 씨, 린 씨를 떠올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승희 씨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짧게, 작고 소절 몇 소절 들려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촉촉하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살짝. 네. 행복해서 꿈인 것만 같아서 월등 참았던 눈물을 쏟아서 봄에 오기 그리 더 겨울에 기다림 내 맘 같았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오마이걸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컴백 계획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오마이걸만의 색깔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앨범도 또 다른 오마이걸의 색을 만들어가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가능한가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여러분을
저지 않아서 오마이걸의 새로운 무대들도 새로운 앨범도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무대 이어가볼까요? 네! 네! 상큼한 무대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